이 삼각대를 산 이유가 제가 이제 1인칭으로 찍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었는데 팔 길이가 짧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가까운 거죠. 아 뭐야 이거 이렇게 고정이 안 된다고?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써가는 거야? 2021년 새해가 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아우터를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너로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 날씨가 좀 풀렸을 때 단품으로 입을 수 있는 거 제가 최근에 몇 가지 구입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슬릭인이지의 스노우 리용 팬츠입니다. 제가 시즌별로 구입할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항상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했는데 이번엔 그레이가 빠지고 이 카멜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진한 브라운 계열이 아니라 조금은 옅은 카멜 컬러에서 너무 이뻐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름에 스노우가 붙잖아요. 겨울용으로 나온 제품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여름을 제외한 3계절 입기에 정말 좋고요. 앞에 투턱이 들어간 게 특징으로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주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핏은 와이드 핏이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루즈 테이퍼드 핏 같습니다. 위에는 루즈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은 테이퍼드 되는 그 테이퍼드 되는 각도가 많이 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각도라 하기가 좀 웃긴 게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핏이고요. 이런 핏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선을 하는 게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꿈치에 딱 맞게 덮는 기장 혹은 크롭된 기장으로 입는 것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지금 공홈에서 쿠폰 발급해서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가격에 구입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뒤꿈치에 딱 맞게 신발 덮게 입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서 크롭된 기장으로 수선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핏은 진짜 만능인 것 같기도 했는데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토마스 모어의 에어 케이블 니트입니다. 사실 케이블 니트 하면 가장 떠오르는 폴로가 있죠. 뽀빠이 잡지에서도 시티보이 룩으로 해서 자주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토마스 모어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나와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29cm 에디션으로 해당 플랫폼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요. 컬러는 베이글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베이글, 베이지, 브라운 이쪽 계열의 스웨터가 제가 좀 많아서 이번에 그레이 컬러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블 스웨터답게 이 독특한 꽈배기 짜임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고요. 원단은 에어올 80 나일론 20으로 생각보다 꽤나 도톰한 제품입니다. 단품으로 하나만 입어도 보온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핏이 정말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적당한 드랍 숄더에 아몰, 품이 루즈하게 나와서 정말 편하고요. 특히 기장이 좀 짧게 나왔습니다. 굳이 이 밑단을 접지 않고 그냥 입어도 기장감이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면 저는 지금 미디움 사이즈 입고 있는데요. 스몰 사이즈는 여성분들이 입으면 될 것 같고요. 95에서 100은 미디움, 100에서 105 그 이상 분들은 라지 사이즈 입으면 아주 이쁘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제품이 털 빠짐이 조금 있어요. 슬랙스나 코트에 좀 잘 묻는 편이거든요. 이런 털 빠짐에 예민한 분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을 전혀 안 써서 아주 이쁘게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29cm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쿠폰까지 적용이 되니까 좋은 가격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장이 짧게 나온 것 같아서 레이어드하기 굉장히 좋고 일부러 한 티스 더 크게 입어서 쓰리보이 룩이라고 할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꽈배기 니트 하나쯤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멋있게 코디하면 정말 좋아요. 오 역시 멀리서 딱 찍혀지네요.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산 제품이 있는데 그게 아직 배송을 안 왔어요. 그걸 추천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어. 네이머 클로딩이 지금 세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품명은 펄 위브 AK100입니다. 컬러는 총 3가지로 있는데 저는 내추럴 컬러로 구입을 했어요. 검도에 쓰이는 원단 있잖아요. 일본어로 켄도라고 하는데 그 켄도 원단으로 만들어진 건데 포터 클래식이 이 원단으로 옷을 정말 이쁘게 만듭니다. 그 원단으로 가방이 나왔는데 50%까지 세일하네? 이 영상이 올라가고 세일은 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은 빨리 달리세요.